이 동양 철학적인 그걸 오래 다룬 사람들 중에서도 그 이제 좀 있으면 늙어가고 또 죽을 때가 오겠지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냐고 그러니까 다들 한대요. 정말 그렇습니까? 늙어가서 죽을 날이 올 거다 이 생각을 다들 하시나요? 예. 그러면 동양 철학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죽는 거죠. 그러면 미친 사람 소리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미친 사람 소리면 석가모니가 미친 사람이죠. 예수가 미쳤죠. 그렇죠? 영생을 얻으리라 이랬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생사가 없는 진리를 얻는 거지. 동양 철학을 계속 공부하면서 뭐곧 나도 뭐별수 없이 죽겠지 이래 버리면 이게 그 진미가 없는 거죠. 그냥 뭐 이 진리에 파고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납득이 갈수 있나요? 그 생사가 없다라는 거. 생사가 있다 그러면 그게 진짜로 아는데 그건 가짠데요. 너무 간단한 이야기로 이 호수에 얼음이 얼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녹을 날이 오겠죠, 그렇죠? 근데 녹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거 물이라는 걸 몰라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물인데 이 물이나 이 물이나 똑같은 건데요. 그럼 얼고 녹는 게 하나의 변화일 뿐이지 생사가 아니라고요. 우리 몸도 똑같은 거죠. 얼었다 녹았다는 건데 몸은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겁니다. 생사가 없는 건데 그러면 그래도 죽기 싫잖아요. 늙기 싫고 그렇죠. 그건 왜 그런가? 생사가 없다고 하면서도 왜 늙고 늙기 싫고 죽기 싫은가? 그 이유는 뭔가? 그거를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마음이 이렇게 두 마음이 있다. 본심이 있고 욕심이 있다. 이 본심은 이렇게 하늘하고 연결이 된 마음인데 욕심은 몸속에 있는 마음이다. 여기에 갇혀 있으면 여기에서 판단하면 요 욕심은 예컨대 얼음에 갇혀 있는 욕심이라면 얼음이 녹으면 이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판단을 욕심에서 판단하면요. 그건 늙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갈 데도 없고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늙어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나는 그이 욕심에 갇혀서 이제 늙어 죽는 방식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근데 지금까지 여기에 어릴 때부터 계속 여기에 갇혀 살았으니까 이게 정상으로 보인다고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욕심이 없이 본심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욕심은 나중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허상으로 생긴 거니까 이건 허상이고 허상이 갇혀 있는 거는 꿈 같은 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늙어 죽겠지 뭐 누구나 그거는 꿈 같은 거고요. 참된 세상이 아닌 헛된 세상에서 내려지는 판단입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이거 없애야죠. 이거 원래 내거 아닌데 뭐. 내 마음 아닌데. 없던 마음이 들어왔다고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처럼 어릴 때부터 그걸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아닌데. 그래서 이내 마음 아닌데 내가 갇혀 있으니까 이거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데요. 헛것에 홀려 있는 거니까요. 이걸 치워야 됩니다. 욕심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이거 없어지는 순간 내 마음이 이쪽으로 바뀌어 버린다고요. 이 마음이 여기에 이 본심으로 바뀌는 순간 생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변치 않는 마음이거든요. 그럼 내 마음 속에도 변치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엄마들은 그 애 전맥일 때 그때 그 순간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은 안 바뀐 마음입니다. 1억 년 뒤에 엄마도 똑같고요. 1억 년 전에 엄마도 똑같고 그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 마음은 늘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는 저 많이 주고 싶다. 요놈이 내 끼서 다 뽑아간다. 요런 생각 안 하거든요. 다 주고 싶다. 이 주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는데 그 순간 마음이 그렇지. 그 순간이 딱 지나면 다시 욕심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욕심이 없으면 늘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애 전매기는 그 엄마 마음은 생사 없습니다. 애 살리는 마음밖에 없다고 해요. 그리고 애 산다면 난 죽어도 기꺼이 죽습니다. 왜? 그건 죽는 거 아니니까. 그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못 들어가서 이 마음에 갇혀 있어서 늘 판단하는 건데 그 판단으로 살아가는 삶은 다 가짜고요. 헛건데 워낙 헛거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그게 진짜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이 보면 불쌍한 사람이죠. 헛것에 홀려가지고 엉터리로 살고 있는 건데요. 여기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대표로 이제 석가모니라고 해보자. 그럼 사람들이 불쌍한 중생이다고 해요. 예수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제 구원 못 받아가지고 이 헤매는 그런 외로운 영혼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한다라는 것은 이 욕심에 갇혀있던 내가 욕심에 이게 감옥입니다. 이게 거기에 갇혀있으니까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라고요. 벗어나는 게 해죠. 탈입니다. 해탈. 풀어서 벗어난다. 거기서 이걸 풀고 벗어난다. 그러니까 감옥의 문을 이제 열고 나오는 건데 이게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 감옥의 이 담벼락이 엄청나게 단단해서요. 그 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깨고 자꾸 깨서 어디까지 깨야 되느냐? 끝까지 다 깨야 됩니다. 남김없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음이 깨끗해지죠.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여기에 갇혀 살면 이 욕심은 뭐냐? 내 것 챙기는 마음입니다. 그 욕심이 많을수록 자기밖에 몰라요. 욕심이 좀 적은 사람은 또 나누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부모한테도 안 줍니다. 그 자기가 먹는 거, 뭐 가진 돈 이런 거 부모한테도 안 주고요. 형제한테도 안 주죠. 그래서 그거는 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은 이제 나뿐이다. 뭐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뿐이다가 나쁘다 이렇게 됩니다. 나쁘다. 맑은 기뿐이다. 내 몸에 그게 기쁘답니다. 기뿐이다. 이게 이제 기쁘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요 나라는 걸 뭐라고 하느냐 아름이라고 한다 아름이라고 합니다 나 요 하나라는 걸 요건 내 거 아닙니까 내 거 여기 내 아름이거든 요건 내 겁니다 그러면 아름은 없애야 되죠 아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없애야 됩니까 다 없애야 됩니다 아름이 다 없다 그러면 이제 아름답다가 되죠 없긴 없는데 덜 없앴다. 덜 없앴습니다. 덜 없다. 이제 덜 없다. 되죠? 덜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더러운 사람이 정치를 하면 정치 더럽게 하겠죠. 더러운 사람 심사하면 심사 더럽게 하겠죠. 더러운 사람이 아버지다 그러면 아빠 역할, 아빠 노릇 더럽게 한다고요. 그렇게. 그래서, 다 없애면 아름답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에 갇혀 살면요. 그게 나쁜 거죠. 내 것만 챙기니까.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다 없애면 이제 아름답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갓난 애들, 100일 된 애들, 여러분, 그런 애들 보면 아름답죠. 얼굴이 왜 아름다우냐. 욕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철학이란 뭐냐? 욕심이 없는 본심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서 빠져나와서 도로 옛날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하지 않으면 그냥 심심풀이밖에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율곡을 좀 자세히 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율곡은 뭐 엄청나게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보니까 머리로 하는 것 같아요. 머리로, 생사 없지. 머리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죽음이 다가올 때 초연하고 행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머리로만 알면 그렇습니다. 몸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몸으로 아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는데요. 이걸 깨가지고요. 어디에 도달하느냐? 여기 도달하는 겁니다. 깨어서 도달한다. 예, 도달한다. 몸으로 깨서 도달해야 되는데, 머리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렇지만, 몸은 못 따라가니까, 몸은 슬픈 겁니다. 머리는 알아둬요. 근데 몸이 알게 되면 그 외에 그 더위에 이렇게 막 덥고 이러다가 수영장에 뛰어 들어가면 그냥 몸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몸이 행복해지면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죠. 행복한 표정이. 그것처럼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행복이 꽉 몸에 차면요. 그래서 부처님 얼굴이, 얼굴에 입은 다물고 있어도 여기 미소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미소가 안 사라지고요. 근데 눈은 좀 슬퍼요, 부처님 눈이. 왜냐? 중생을 보니까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불쌍하게 사나? 왜 이 걱정을 해가지고 이제 눈은 좀 슬프고요. 입은 미소가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너무나 오래 우리는 여기에 욕심에 갇혀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만 정상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생각조차 안 돼. 못하고 있죠. 대부분 다. 근데 벗어나야 된다.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건 아니야. 뭐 이런 거. 노래도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런 노래예요. 내가 왜 이럴까? 뭐 이런 노래도 있고요. 이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이 그래서 내가 왜 여기서 못 벗어날까? 이건 아닌데, 이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한이 맺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 한이 있습니다. 한이요. 한이 안 풀리면 이제 화병으로 이제 되죠. 거의 이제 화병 환자처럼 다 돼버리는, 뭐 이런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데, 바꾸는 길로 달려가는 것이 이제 옛 철학들이고요. 그래서 퇴계, 율곡 다 목표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다. 목표가 거기다. 그건 무슨 소리냐.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여기에 도달하는 것 외에는 나는 목표가 없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것.
아름답게 되는 것,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딱 한마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러면 예수가 사기꾼 돼버리는데, 그죠? 석가모니가 맨날 그 소린데, 뭐 사기꾼인데. 그런데 여기에 욕심에 갇혀있는 사람이 단체를 구성하면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상이잖아요. 자기들이 정상이니까 석가모니는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날 학계라는 거, 학계에서는요, 석가모니 예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말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비정상적인 사람인데 뭐. 그거는 신앙이니까 당신이 믿든 말든 그건 자유지만 이 학계에서는 말하지 마라. 그건 정상인들이 아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학계라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석가모니 가르침 같은 거 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 가르침 접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특별하게 교회가 만든 학교라든가 그런 거 빼면요. 일반 학계에서는 공자, 예수,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은요. 그게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정상인 사람들이 이제 정상이 돼 있는 사회죠. 오늘날.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거의 대부분 다 비정상적으로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압니다. 중독자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중독자는요. 알코올 중독자는 중독자지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니코틴 중독자도 그렇고 왜 정상이 아닌지 아십니까? 알코올 중독자가요. 전 세계 사람이 다 알코올 중독자면 그건 정상이라고요. 중독자 아닌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다 중독인 면이 있습니다. 돈 중독자입니다. 우리들도요. 돈 중독자인데 다 중독자니까 그게 정상으로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욕심에 갇혀있는 사람이 다 갇혀있으니까 그게 정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자, 욕심을 깨자 이런 이야기하면 지금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자기 삶을 분석해서 정말 그거를 이제 이 욕심을 깨야겠다 이런 각오가 된 뒤에 논어맹자를 읽고 불경을 읽으면 굉장히 와닿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나만한 이야기 같고 그렇습니다. 시대에 안 맞는 말 같고 돈 되는 이야기 하나도 없고 이거 따라 했다가는 망하겠다 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논어를 읽으면서 선생님 왜 네, 말씀은 참 좋은데요.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 경영하는 분 이런 사람들이요. 늘 양보하고 그렇죠. 베풀고 그래갖고 망하는 거죠.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데 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래야 진짜 성공하는 건데 그 위력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경쟁에서 뺏어야 내가 이기지. 베풀어가 그것도 이기냐. 가정에 가면 제일 많이 베푸는 사람이 엄마라고요. 근데 엄마가 제일 인기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빠가 암만 돈 벌어와도 엄마 못 당해. 왜냐? 베푸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남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엄마가 좀 위험하다 막 목숨 걸고 다 도와주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경영을 한다. 그러면 적이 없다고 해. 전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짜 되는 일인데 그 자기 기준으로 욕심의 기준으로 보니까 말은 다 좋은 말 같다. 너는 주 같이 강의하고 이러면요. 말은 다 좋은 말 같은데 그 말대로 하면 망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해버리죠. 그거는 자기가 정상이 돼 있어서 자기 기준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자기 기준. 그러니까 왜 자기가 기준이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와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정말 희한합니다. 요만큼 못된 사람 있잖아요. 그만큼 못돼야 정상이라고 본다고요. 조금밖에 안 못된 사람 있다. 이만큼 착하다 그러면 이제 걱정을 합니다. 줄에 착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나 이렇게 걱정을 한다고요. 자기만큼 못돼야 사는데. 더 못된 놈 있잖아요. 저런 놈 때문에 나라가 안 돼. 이런다고요. 또. 되게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다고요. 근데 이것이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건데 그 기준으로 모든 걸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이런 진리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부정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걸. 그 이게 여기에 갇혀 있는 게 나니까요. 나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아죠. 무아. 네. 무아. 논어에 무아 이렇게 나옵니다. 논어 읽어보면요. 무아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논어에 뭐 깨달은 사람의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그걸 그냥 자기 기준으로 읽으면 그게 눈에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히 대개 율곡 다 이 기본은 똑같습니다. 이 욕심에서 본심으로 이걸 깨고 나오죠. 그래서 옛날에 환단고기를 보면 다 같이 노래를 했습니다. 깨부시자 깨부시자. 욕심은 욕심이 악인데요. 이 악덩어리는 그 관역이다. 우리 힘을 합해서 활이 돼가지고 즉 관역을 깨부시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와와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는 이거 자기 마음 속에 들어있는 악한 마음 이거를 깨부시자. 근데 이거는 노력만 하면 된다. 끓는 물 속에 한 덩어리 눈 뭉치다. 우리의 악한 마음은. 금방 녹는다 이거죠. 노력만 하면.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저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고 이래서 설정 물어봤더니, 어이구, 자기도 늙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동양처럼 뭐하러 합니까? 그렇죠. 돈 잘 버는 연구하는 게 더 낫죠. 돈도 안 벌고, 돈도 안 되고, 한자로 돼 있어서 골치도 아프고, 그거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제가 이런 소리를 하니까요. 학회에 논문 내면 안 실어줍니다, 잘. 게재 불가, 막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거기에 또 맞출 수는 있어요. 또 맞추면 되는데. 그거 뭐 맞춰가면서 뭐 논문 냅니까, 그거. 그래서 아예 학회라는 데는 나가질 않습니다. 책 내는 게 낫지, 차라리. 근데 일반 대중들은 통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학자들은 안 통합니다. 학자들은 그걸로 딱 학계의 논리대로 무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율곡을 좀 보는데, 율곡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디까지 지난번에 읽었을까요? 이거 몇 쪽인지. 인성론도 본 것 같은데. 인성론. 4단 7정론 이거는 조금 했던 것 같죠? 아, 이게 참, 이게 사단칠정론이 그 퇴계 선생은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율곡은 그냥 건너뛰었는데요. 사단칠정론이 중국 주자한테서 이제 그 일부 논의가 됐는데 가장 그 헷갈리는 것이
그 사단 이거는 이제 뭐 좀 자세히 해보죠. 뭐 척은지심, 수호지심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척은지심은 인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되고, 수호지심은 의의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되고, 사양지심은 예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되고, 시비지심은 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근데요, 이니에지가 뭐냐? 이니에지가 인간의 마음에 뿌리에 해당되는 본성이 있고, 그 본성을 이제 이니에지라고 합니다. 이니에지. 근데 이 이니에지는 마음이 네 개냐? 네 개일까요? 아닐까요? 마음을 하나입니다. 성이게, 성이고, 본래 마음은 이걸 속에 있다고 중이라고도 하고요. 중. 또 인이라고도 하고요. 요 이니에지라고도 하는데 인 하나라고도 말합니다. 서라고도 말하고요. 충이라고도 말하고,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왜 한 글자만 하면 되지? 왜 여러 가지로 써먹느냐? 그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다고요. 우리는 그냥 홍길동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제 홍길동에 키가 크니까 키다리라는 별명도 있고, 그 왜 별명을 붙이냐? 그냥 홍길동이라고 하지. 별명이 이미지가 빨리 옵니다. 별명이요.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 다 잊어먹었는데 이름 다 몰라요. 그런데 별명은 기억합니다. 그 인상을 가지고 딱 별명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별명도 뭐 나쁘게 막 짓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저는 삶은 통돼지 선생님은 저는 아는데 그건 다 알아요. 몸이 여려가지고 또 삶은 통돼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삶은 통돼지 선생님도 아 미안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걸 그냥 미안한 생각 없이 별명을 막 불렀다고. 째째라는 생도 있고, 좀 째째하게 생겨서 그래가지고, 다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별명을 붙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잘 통하니까. 그래서, 홍길동보다 기다리 그러면 다 통하죠. 근데 달리기 하는 그룹에 가면 또 홍길동이 잘 뛰니까, 또 날샌돌이라고 통한다고 해요. 또 꾀가 많은 사람들은 또 홍길동이 꾀돌이라고 또 통하고 이러니까, 별명이 여러 가지로 붙을 수 있죠. 그것처럼 이거는 이제 한 마음, 하늘 마음인데 하늘 마음이 도대체 어떤 거냐? 그 이미지에 따라서 이름을 자꾸 붙입니다. 요거는 뭐냐? 살고 싶은 마음. 아니 하늘 마음은 살려고 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성입니다. 저 속에 있는 마음이다. 또 중입니다. 여러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하나의 마음이다. 그 인입니다. 서, 같은 마음이다, 서죠. 속에 있는 마음이다, 중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그 하나의 마음인데, 왜 네 가지로 이름을 붙이느냐? 또 네 가지로 그 표현이 된다는 거죠. 엄마 마음, 그러면 한 마음인데, 나를 보면 웃으면서 막 안아주는 마음, 엄마 마음이잖아요. 나쁜 짓 하면 회초리 들고, 이리 오너라, 이놈, 이러면서 또 때리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뿐인데도 때리는 마음도 있고요.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 안 드시고 니 먹어라 이런다고요. 그 양보하는 마음. 또 딱 보는 순간 엄마는 알아요. 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얼굴이 왜 그래? 안 좋은 일이 있구나. 금방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 그런 마음들이 이제 있어서 네 가지로 표현을 했을 뿐인데 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네 가지로만 표현될까요? 5만 가지로 표현됩니다. 대표로 네 가지를 이제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저 마음 속 끝에 지하수 같이 있어서 봐도 보이지 않고 알 길이 없는데 여기서 나온 것이 척은지심이다. 이건 알 수 있습니다. 척을 보면 아, 참 척은하다. 이건 알거든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 인에서 나온 거야. 그 하늘 마음에서 나온 거다. 부끄럽다, 밉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등박문이 보면 막 밉다고 해요. 저런 놈이 우리나라 다 죽이려고 오는구나. 미운 마음이 생기죠. 그게 의에서 나온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늘 마음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이렇게. 이것이 없어지고 욕심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욕심에만. 이게 거의 없는 사람. 이건 나쁜 사람이죠. 그는 이등박문이 오면, 야, 이거, 한 재산 챙길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거기 딱 달라붙어가지고요. 내 안 준 건 찾아줄게. 또 이런다고요. 그러면 그 떼돈 벌잖아요. 그런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뭐, 사람 마음이 없는 거죠. 하늘 마음이 이제 사람 마음인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수도를 하는 사람이 내 마음 속에 그 이니에지로, 여기 하늘 마음이니까 이니에지로 꽉 차 있으면 내가 하늘 마음으로 꽉 찼는 거다. 그러면 이니에지는 잘 모르지만 이 마음 속에 이걸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꽉 차 있으면 나는 하늘 마음으로 꽉 찬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뭐냐, 이걸 계속 이제 사단이냐 아니냐 이런 논의를 하다 보니까 사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 마음을 하늘 마음으로 바꾸는데 확충사단, 마음을 사단으로 꽉 채우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단이 이 수련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 이 사단이 아니고 여기서 그대로 내려오면 사단인데 이렇게 변질이 되는 수가 있다는 거죠. 변질이 되는 수. 변질돼가지고 이제 욕심으로 흘러가는데, 이 변질되는, 돼가지고 욕심으로 가는, 이건 뭐냐? 이거는 사단하고 분리해서 칠정이라고 합니다. 사단하고 분리해서요. 이 칠정이 이제 악으로 빠지는데, 칠정이 뭐냐? 이거는 이제 그, 얘기라는 책에 들어있습니다. 얘기에, 히로애구, 에, 오, 악이 아니고 이건 오고요. 욕. 이게 일곱 가지니까, 히로애구, 에오욕. 이렇게 이제, 칠증인데, 그러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단이 있고 칠증도 있습니다. 그러면 칠증은 왜 생기고 사단은 어떻게 해야 생기고, 이거를 알아야 칠증을 없애고 사단을 챙길 수 있죠. 원인을 알면. 칠증은 왜 생기느냐. 그러니까 원래 사단뿐이어야 되는데 왜 칠증이 왜 생기게 됐느냐. 그 원인이 뭐냐 찾아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이 이니에지, 인, 성, 이건 다 하늘 마음인데요. 하늘의 마음인데, 천심. 하늘은 살아라, 이렇게요. 삶을 향해서 계속 끌고 갑니다. 하늘은요. 그러니까 내보고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 자금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은 느낌으로 옵니다. 아,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늘이 쉬어라, 이 소리고요.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하늘이 밥 먹으라는 소리고요.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지? 하늘이 자라는 소리고요. 늘 그 생명으로 향해서 계속 쉬지 않고 끌고 갑니다. 그러면 그 하늘의 마음,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 사단인데요. 그럼 사단은 뭐냐? 생명으로 가는 감정으로 꽉 차 있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가장 인간다운 사람은 사단으로 꽉 차 있는 사람. 근데 욕심은, 칠정은 왜 생기느냐? 요걸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요. 이제 하늘 마음은 저녁 밤 되면 이제 자라 이렇게 명령을 하거든요. 여기서 자라. 그럼 저 하늘 위에서 자라 이렇게 명령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늘과 내 마음 속에 있는 본래 마음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요. 하늘이 이미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 지하수처럼 여기 들어있어가지고요. 솟아나오는 겁니다. 마음 저 밑바닥에서. 어떻게? 느낌으로 옵니다. 느낌으로.
아, 졸려. 그러면 하늘이 자라는 소리인데요. 여기서, 아, 졸린다. 이렇게 이제, 졸리는데, 그때 자면 됩니다. 자면. 졸리니까 자면 되는데, 그때 사람이 내 것 챙기는 계산을 해버린다고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면 손해잖아요. 본전 다 잃었죠. 본전 찾아야지. 자면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요 생각이 내가 이제 마음속에서요. 자지 마. 자면 손해야. 본전 찾아. 이렇게. 생각이 여기 끼어듭니다, 이제. 그럼 여기서 자라고 해서, 여기 이쪽으로 가면 자는 방향인데, 생각이 여기서 방향을 바꿔버린다고요. 이쪽으로 가라. 그럼 여기는 자기 싫은 마음으로 바뀝니다. 자기 싫다. 여기는 자고 싶다. 마음이 이렇게, 그렇게 생기는 거라고. 자기 싫은 마음. 자기 싫은 마음이 이제 욕심인데, 이 7증 속으로 들어가죠. 왜 생겼느냐? 내 이익을, 내 거를 챙기는 계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내 거를 챙긴다는 그 자체가요. 내 거 챙기니까 내한테 이익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나라는 그 자체가, 이게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내 거 챙기는 마음은, 나라는 가짜를 챙기는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 호수에, 그, 얼음이 있으면요. 이 얼음과 이 얼음은 물이기 때문에 물과 함께 움직입니다. 여기서 물이 이렇게 파도가 치면 이거 올라가고요. 내려가면 이것도 내려가고, 물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것처럼 이 사람도 얼음 덩어리 같아서요. 이 우주 만물이 전부 움직이는데 함께 움직입니다. 해가 뜨고 이러면 사람도 일어나고요. 해가 가라앉으면 사람도 이렇게 이제 집에 들어가서 누워서 자고요. 해 뜨면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 이 우주 전체와 하나가 돼서 움직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 만났더니 이제 우리 20년 후에도 만납시다 뭐 이제 그런 소리 했습니다. 그거 20년 후면 뭐 근데 그 중에 의사 간 사람 나와서 이제 특강을 합니다. 요새 에디슨 때문에 말이죠. 다들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에디슨이 전기 발명해가지고. 옛날에 전기 없을 때는 해지면 다 잤대요. 그래서 여러분도 9시엔 다 잡시다. 막 이래. 다 잡시다. 9시에는. 테레비 보지 말고 핸드폰도 보지 말고요. 테레비 보고 이러면 그 전자파 때문에 잠이 또 안 온대요. 그래서 우리 9시에 자고. 또 새벽에 이제 한 4시 다시 다 일어나고 이게 자연이고요. 그래서 20년 후에 우리 다시 또 동창회 합시다 뭐 이러는데 그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밤 2시까지 잠 안 자고 이렇게 움직임이 벗어나는데요. 이게 이 물의 움직임에서 벗어나서 따로 놓는다고. 따로 놓으면 하늘에서 벗어나는 건데 하늘은 생명으로 충만해 있는 쪽으로 가는데 그 방향에서 벗어나니까 생명이 위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 20년 후에 다시 우리 모이려면 9시 전에 잡시다. 맞는데 9시 전에 누우면 말똥말똥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습관을 바꾸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얼음이 이게 물인데 물처럼 물과 하나가 돼서 움직이면 되는데 그게 자연이죠. 자연. 저절로 그렇게 자연의 모습이라고 하늘이 자연입니다. 하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죠. 자연 좀 산에 있는 나무고 다 자연인데 아닙니다.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자연이라고요. 그거는 생명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섭리, 자연의 입법 이런 말 쓰는데요. 그것이 하늘입니다. 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눈이 생겨가지고요. 얼음이, 눈이 생기면 요걸 본다고요. 이거는 보이고요. 그래서 보이는 건 너고, 보는 건 나다. 요렇게, 나다, 너다. 요렇게 이제, 잘못된 판단이 들어갑니다. 나는 어디 있냐? 이 몸 안에 있죠.
너는 어디 있냐? 너의 몸만 있지. 그러니까 이거 나라는 것은 가짜죠. 원래 나가 없는데. 눈이 만들어낸 가짜인데, 나라는 가짜가 생기면 이제 내 거 챙기기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내한테 이익이 된다고 막 챙기는데, 그거는 진짜 나가 아니고요. 가짜 나를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 고수도 붙여가지고 이제 내 거 찾으려고요. 어떤 사람은 이틀도 밤새우더라고요. 밤 고수도 치면서요. 그러면 몸은 엄청나게 망가집니다. 내 거 챙겼는데 왜 망가지느냐? 가짜 내 거를 챙기면서 이 생명, 자연의 생명의 움직임에서 이탈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나를 챙길수록 진짜 나는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거를 제일 많이 챙긴 사람 중에 뭐 돈을 크게 번 사람, 뭐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많이 망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거를 챙기느라고 진짜 자기는 망가뜨린 사람이 일하면 그거는 성공한 사람, 성공한 만큼 불행하다고 해요. 그만큼 망가졌기 때문인데. 그래서 내가 챙긴 사람은 굉장히 그 이익을 본 것 같지만 진짜 자기는 망가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내 거 챙기는 마음, 자지 말고 고수톱 쳐가지고 본전 찾아라. 이렇게 내 거 챙기는 마음이 끼어들면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이 안 온다고요. 자기 싫은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밤을 새웁니다. 그래서 내 거를 많이 챙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잃은 것이 많다. 진짜 나는 잃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거 챙기는 이 계산 때문에 이제 이 악이 생기고요. 왜 악이냐? 이게 두 번째를 말합니다. 아자가. 두 번째 마음이니까 악이죠. 자고 싶은 마음은 첫 번째 마음이죠. 근데 첫 번째 마음은 자연입니다. 애들 보면 이제 젖 먹고 나면 졸린다. 이건 자연이라고요. 그런데 졸리는 게 자연인데 안 자는 게 악이니까 졸리는 건 뭐가 돼버립니까? 자는 걸. 선이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선은 언제부터 선이냐? 악이 생기고부터 선이 됩니다. 악이 생기기 전에는 이거 선이 아니고 그냥 자연이라고 해요.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악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선이 생기니까 선악이 이제 생겨져 버렸죠.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들은 왜 이런 불행한 삶을 사느냐? 칠정에 갇혀가지고 가짜 내 거를 챙기느라고 진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이런 가짜의 나의 삶이라고 하는 건 맨날 남하고 싸워야 되고요. 요게 나라고 하면 요거 너하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느라고는 맨날 긴장하고 그러면서 또 늙어가야 되고요. 또 죽어야 되고, 그런 인생이라고. 우리가 가짜로 살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걸 빨리 지워버리고 본래의 내 모습을 되찾아야 되는 거죠. 가짜로 살아가는 건, 이건 가짜니까, 살아도 가짜니까요. 가짜는 죽은 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가짜로 사는 건 뭐 가짜니까, 소꿉장난하는 건 그거는 그 현실이 아니죠. 꿈속에서 그 뭐 돈 많이 벌었다, 그건 번 거 아니라고요. 그건 가짜니까요. 깨고 나면 그건 가짜인데요. 그것처럼 우리가 가짜로 살아가는 건 살아도 그건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장자는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가짜로 사는 건 죽은 거나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가짜의 나를 깨고 나와서 본래 내 모습을 회복했다. 이거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라고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다시 산다. 다시 살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본래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본심을 갖고 살았는데 가짜가 되면서 본심이 사라지니까 이제 죽은 목숨으로 산다고요. 그러다가 도로 본래 모습을 회복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죽은 뒤에 뭐 3일 후에 또 십자가 하느님의 심판을 받아서 부활했다. 그게 부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훨씬 전에 나는 부활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활했다고요. 3일 후에 부활했다 소리 한 게 아니고 훨씬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훨씬 전에 나는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미 본래 마음을 회복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에서 사단 7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7증에서 사단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7증에 같이 있다면요. 여기에 같이 있는 원인이 뭐냐? 요 생각이라고 해요. 내 그 챙기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생각을 하지 말자. 그래서 이 훈련이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지 말자. 생각을 안 하려고 하니까 더 생각이 자꾸 나고 더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 가지만 생각하자. 그럼 뭘 생각하냐?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 화두 이런 거 있습니다. 화두를 들고 아무 생각 없이 그것만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태계생 같으면 뭐 이런 경전 구절 같은 거, 칠증이 뭐지? 칠증이 왜 생겼지? 그 하나만 생각한다든가 하나만 생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생각을 끊어버리자. 그러면 욕심은 이제 안 생길 거거든요. 그걸 경이라고 하죠. 경. 마음을 경건하게, 경건하게. 예. 하여간 경건하게 유지해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유지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훈련인데요. 그러면 그 욕심도 이제 줄어들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없어질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짜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를 그걸 충분히 맛볼수록 벗어나고 싶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벗어나는 노력이 힘들고 피곤하면 아무도 안 하죠. 즐겁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요. 감옥에서 탈출하는 노력은 그건 굉장히 그 하기 싫은 노력이 아닙니다. 기를 쓰고 하는 노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학문도 우리가 감옥에서 탈출하는 노력이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하고 싶고 즐겁고 이런 노력입니다. 그런데 약간씩 탈출하는 게 기미가 보이면요. 그보다 막 더 기쁜 일이 없고 세상 잡사들은 다 관심이 없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터졌는데 뭐냐? 중용입니다. 중용. 중용에서요. 중용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 마음을 회복할까? 예. 그런데 그 하늘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하늘 마음이 저 어디 있냐? 저 속에 있다. 그래서 중이라고 합니다. 저 속에 있다. 저 속에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제 흘러 들어오는데 이 맹자식으로 말하면 이건 사단이라고 하죠. 마음속에 흘러 들어온 거를. 근데 중용에서는 뭐라고 해버렸냐면 이거를 희로애락이라고 해버렸습니다. 희로애락. 희로애락. 그러니까 마음속에 희로의 애락이 있는데 희로의 애락이 나오기 전에 상태가 중이고 희로의 애락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희로의 애락이요. 희로의 애락이 내 감정인데 인간의 정인데 나올 때에 그
알맞게 나올 수도 있고 알맞지 않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맞게 나오는 것을 중절이라고 합니다. 알맞게, 요 중자는 알맞게 이런 소리인데요. 마디에 알맞게 나온다. 이런 뜻을 중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단이 잠시죠. 희로애락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마디에 알맞게 나오는 거. 그런 상태를 화라고 한다. 어떻게 할 때 알맞게 나오느냐. 이 희로애락이. 그 희로애락이 욕심이 없어지면 사람이 희로애락이 알맞게 나오는데요. 어떻게 알맞게 나오느냐. 감정이 아침에 아침 먹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먹으면 기쁘고 못 먹으면 슬프고 이렇게 된다고요. 아침 먹을 때. 아침에 이제 눈 떠가지고 아침 먹게 되면 기쁘고 오,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이 없다 이러면 또 좀 슬퍼지겠죠. 점심 때 점심을 먹으면 기쁘고 못 먹으면 또 슬퍼지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그게 감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침 먹고 싶고 점심 때 점심 먹고 싶고 저녁 때 저녁 먹고 싶고 이 마디라는 것이 시간에도 마디가 있고요. 공간에도 마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는 아침, 점심, 저녁 이게 마디입니다. 또 1년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이것도 다 마디입니다. 그럼 지금은 가을이니까 가을에는 이제 가을에 그 가을을 우리가 그 가을 활동을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가을에는요. 그러면 그건 마을에 마디에 알맞게 나오는 거죠. 그런 감정이라고요. 사람 감정이. 그래서 요 희로애락의 감정이 마디에 알맞게. 그러면 사람은 나나 너나 다 하나거든요. 이게 사람 다 하나입니다. 얼음이 다 하나이듯이 하나지만 따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로 연결됐지만. 우리는 물도 안 보이고 연결이 됐지만 이게 연결된 건 안 보이니까 우리는 완전히 남남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나인데 이게 하나 아닌 것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죠. 왜? 이게 마디입니다. 마디가 있어서. 대가 이거 하나인데 마디가 있으니까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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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 것 같죠. 우리가 떨어져 있다, 떨어진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요게 마디입니다. 그러면 내 감정이 순수한 하늘 마음이면 이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나도 기분 좋고 다른 사람한테 나쁜 일이 있으면 나도 마음이 아프고 이런 마음이 된다고요. 그러면 요 사이가 좋아집니다. 요 마디가 이게 요건 사이죠. 사이. 사이가 마디입니다. 사이가 좋아진다고요. 희로애락이 순수하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면. 그래서 발익의 중절 나타나서 희로애락이 밖으로 나와서 발 그리고 모두가 그 마디에 알맞게 사이에 맞게 또 그 시간적인 그 마디에 맞게 그렇게 나오면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순수한 요 마음으로 그 마디에 알맞게 이렇게 자꾸 마음이 나오면 조화가 됩니다. 자기 몸도 조화가 되지만 남과야도 조화가 되고요. 어디 가나 그거는 그 마음으로 살면 통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희로애락은 사단으로 봐야 됩니까? 칠정으로 봐야 됩니까?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희로애락은. 이 논리에서 보면 사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희로애락 그러니까 어디에 가까워지나요? 칠정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퇴계생은 어떤 고민을 하느냐. 이걸 이제 칠정으로 보니까 논리적으로 암만 생각해도 이건 사단하고 같아야만 된다. 칠정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 설명이 안 되는 거라고요.
칠정이, 이게 칠정이면 칠정이 나타나는데 그 마디에 맞게 나타나면 남하고 조화를 이룬다. 그건 안 된다고요. 칠정이 암만 마디에 맞게 나와도 기본적으로는 조화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근데 나는 뭐 돈 따고 싶다. 이런 감정으로 이제 그 다른 사람한테 나오죠. 그럼 다른 사람도 돈 따는 사람은 야 자자 이러면 이제 못 자게 하는 거죠. 이제. 야 자면 안 돼. 돈 계속 치자 뭐 이러면 그 조화가 깨지는 건데 또 돈 잃은 사람끼리는 또 조화가 돼요. 그렇죠. 뭐 마음이 같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조화인 줄 알지만 그건 조화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끼리 이렇게 서로 이제 사이좋게 막 그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건 조화를 지키는 것 같아도요. 그건 조화가 안 됩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 돈 따기 위해서요. 돈 잃은 사람끼리 돈 따기 위해서 뭉친다고요. 그래서 돈 잃은, 돈 딴 사람 걸 자기들이 이제 도로 찾았죠. 찾으면 그 자기들끼리 또 싸웁니다. 니만 다 땄냐? 이래가지고 또 싸웁니다. 그래서 그 사람 거 따고 나면 이제 또 나머지 사람이 또 싸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목적 달성할 때까지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건데요. 그거는 욕심이 통하는 거고, 그 욕심을 채우고 나면 또 싸우게 돼 있어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조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근데 희로 애락 그러니까 이건 칠정으로 봐야 되는데, 퇴계생은. 암만 봐도 이건 사단이 의야지. 칠정으로 보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칠정을, 그 희로 애락을 두 가지로 봅니다. 희로 애락을요. 사단과 같은 희로 애락. 칠정과 같은 희로 애락.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퇴계선생이 그 심통성정도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성악식도예요. 그래서 중도는, 중도를 어떻게 그리느냐. 요 희로 애락과 사단이 하나로 돼 있는 그림. 그래서 이걸 칠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그러나 그 칠정은 사단하고 똑같아. 그것이 중도고, 하도에서는요, 칠정과 사단이 분리된 것을 또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희로 애락을 칠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칠정은 사단과 같은 경우도 있고 칠정으로 완전히 분리된 경우도 있고 이 두 가지 경우를 딱 그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심통성정도에. 엄청나게 고민을 하신 거죠. 퇴계생이. 그런데 율곡 선생은 희로애락? 이거 무조건 칠정이지. 예. 무조건 칠정이지. 그런 고민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희로애락이 칠정인데 사단하고 분리할 수는 없겠구나. 논리적으로. 그럼 어떻게 결론을 내버리냐면 희로애락 이것이 칠정과 사단을 겸했다고 봐버립니다. 겸했다. 그러니까 칠정이 있으면 이 칠정인데 이 칠정 중에 사단에 해당하는 칠정도 있다. 이게 희로애락이 여기 사단하고 같다고 치면요. 이것이 사단이다. 그러면 이거는 칠정 중에 이게 전체가 칠정인데 이건 사단이고 이 나머지는 뭐냐? 사단이 아닌 칠정. 요거는 사단인 칠정. 이렇게요. 칠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안에 그 사단이라고 하는 건 사단도 칠정이다. 사단을 칠정으로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칠정으로 봐버리니까 그 칠정 외에는 사단이 따로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린다고요. 율곡이요? 율곡이. 칠정 이외에 사단이 따로 있는 거 아니다. 그러면 지금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고요. 왜 그런 고민을 했냐면요. 중용에 헷갈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중용에 희로애락하고 사단하고 이게 구별하면 안 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칠정하고 사단이 다른 게 아니다. 단지 순수한 사단은 칠정 안에서 좀 착한 부분이고 그래서 칠정 안에 사단이 있는 거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그 칠정 중에 착한 그 부분만 사단이라고 하자. 나머지는 사단 아닌 칠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단과 칠증이 하나라고 하면 하늘 마음이 나올 때 생각에 개입을 해서 칠증이 된다. 이 설명은 할 수가 없죠. 그 설명은 없다고. 그 설명에 의해서 악이 되고 이것은 이제 악이 아니고 이건 선이 된다. 이런 선악으로 마음을 정리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왜냐? 칠정과 사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에 의해서 하나는 생각이 개입되면 칠정으로 가고 생각이 개입 안 되면 사단으로 간다. 이런 분류가 불가능해진다고 해요. 사단과 칠정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사단과 칠정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중용의 이 설명 때문에 거기서 헷갈려버린 겁니다. 물론 대개도 처음에는 헷갈렸죠.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거는 희로애락은 칠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봐야 정확합니다. 사단은 뭐 척은수호 사양십이 그것만 사단이 아니고요. 오만 가지가 다 있다고요. 사단 속에. 그 오만 가지를 희로애락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사단으로 표현해도 되고 희로애락으로 표현해도 되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해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헷갈려가지고 율곡은 사단과 칠정을 이렇게 이거를 하나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이 생각에 의해서 칠정이 되고 생각이 개입 안 하면 사단이 된다. 이 설명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율곡한테.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 왜 선악이 생기느냐? 설명이 안 된다고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을 어떻게 하고 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수련을 해서 칠정을 어떻게 없애야 하느냐? 이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완전히 거기서 헷갈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이제 뒤틀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요 11쪽에 바로 그거 되어 있죠. 11쪽에 사단 칠정론 정리. 사단은 칠정의 선한 부분이고 이렇게 나오죠. 태계생은 사단하고 칠정하고 그건 다른 건데 율곡생은 사단은 칠정의 선한 부분이고 그리고 사단이 칠정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냥 사단도 칠정이다. 그 대신 선한 부분이고 이렇게요. 그러면 사단은 왜 나오고 칠정은 왜 나왔냐 물으면 답이 안 나오겠죠. 그거. 예. 칠정은 사단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요. 주자도 역시 사단은 니만을 오로지 말하고 칠정은 기를 겸하여 말하고 있다고 했을 뿐 사단은 니가 앞서 바란 것이고 칠정은 기가 앞서 바란 것이라 말하지 않았다. 퇴계는 이를 바탕으로 입론하여 말하기를 사단은 이발이 기수지 칠정은 기발이 이성지라고 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한번 보자고요. 요 사단은 뭐냐? 사단은 퇴계생이 찾아낸 원리는 뭐냐? 천심이 리입니다. 몸에서 나오는 물질적인 계산 이런 건 다 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단이란 뭐냐? 하늘 마음이 그대로 내려와서 인간의 계산이 생각이 개입되지 않고 그대로 내려온 거다. 그래서 이 발이죠. 하늘 마음이 그대로 이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하늘 마음이 출발할 때 자라 이럴 때는요. 머리에서 사람이 머리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머리에서 개입을 한다고요. 근데 그 개입한다는 게 요새는 그 증명이 됩니다. 뇌과학에서 보면 뇌에서 물질이 분비됩니다. 사랑한다 그러면요. 사랑하는 물질이 분비되고요. 저 되게 얄미운네 그러면 미운 물질이 분비되고요. 그걸 증명을 하죠. 근데 퇴계 선생 때는 그런 것까지는 증명할 수가 없지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늘이 자라 그럴 때예요. 자라 그럴 때, 잠이 오네 이럴 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자야지. 그렇죠? 자야지. 그래서 어떻게 잘까? 기가요. 요 생각은 깁니다. 왜 생각이 기냐? 생각은 몸에서 시작이 된다고요. 몸에 감각기관이 생기죠. 요거 몸입니다. 감각기관이 구별을 한다고요. 구별하는 것도 물질입니다. 구별을 하는 데서 생긴 게 생각이라고요. 그 생각은 물질작용입니다. 그래서 기가 생각이 따라간다. 예. 따라간다. 밤에 자라 그러면 생각이 자야지. 그런데 그 애들은 자라 그러면 이 자리에서도 그냥 콕 꼬부려서 잔다고요. 그런데 어른은 생각이 따라갑니다. 자야지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자는 게 아니고 이제 잘 자리를 빨리 찾아서 이불 깔고 잔다고요. 잘 자리를 찾아서 이불 깔고 자는 그것은 기가 자라고 하는 이발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발이 기수지 이렇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이거 자기 싫은 감정은 어떻게 되냐? 자기 싫은 감정은요. 하늘이 자라고 했는데 생각이 돈 따야지 이 생각이 들어갔다고요. 돈 따야지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기죠. 기. 기가 작동을 했습니다. 발. 기가 돈 따야지라고 작동을 했습니다. 작동을 해가지고 하늘은 자라고 했는데 이쪽으로 끌고 갔다고요. 자지 않는 쪽으로. 그게 칠증입니다. 그러니까 자지 않는 쪽으로 끌고 갔으니까 그 이 자지 않는 마음은 자지 않는 마음을 그 주동하는 주동자는 누구냐? 하늘 마음일까? 요 인간의 생각일까? 생각 아닙니까? 생각이 자지 않도록 했지. 하늘 마음이 자지 않도록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지 않는 마음은 기가 발동한 겁니다. 그러면 자지 않는 마음이 이제 기가 생각이 자지 않도록 했을 때 자지 않는 쪽으로 가면서 하늘 마음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자고 싶은 마음은 사라질까? 이제 그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거를요. 예컨대 여기 지하에 맑은 물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요 구멍을 뚫으면 이제 지하수가 퐁퐁 올라오죠. 근데 아무 그 개입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 맑은 물이 여기 이제 고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진흙이 막 섞여 들어간다고요. 그럼 이게 흙탕물이 되어버립니다. 흙탕물이에요. 그럼 이 흙탕물에는 지하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맑은 지하수가. 있죠. 맑은 지하수가 없으면 흙탕물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맑은 지하수가 있지만 흙탕물을 만든 주범은 요 진흙이죠. 그럼 맑은 지하수는 여기 들어있지만 맑음을 유지를 못하고 그냥 맥없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지 말라고 하는 기가 작동을 하면 자라고 하는 그 마음은 자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 기한테 눌려가지고. 자게 하지 못하고 맥없이 그냥 맑은 지하수가 여기 맑게 못하고 그냥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맥없이 있는 건데 이걸 뭐라고 하냐? 리가 타고 있다, 그냥. 타고 있을 뿐 아무 역할도 못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버립니다. 절묘하죠, 요 설명이. 절묘한 설명이라고요. 주자한테 이 설명이 없습니다. 요 사단하고 칠정을 구별하는. 왜 태계가 이렇게 절묘하게 만들어냈느냐? 인간의 두 마음을 수양을 하려니까 이 두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안 뒤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느냐? 기발, 기를 작동 안 해야 되죠. 기를. 그래서 생각을 멈추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그러면 여기에서
리가 바래버렸다. 그러면 리를 따라간다. 이 기가 리를 따라갈 때는 생각을 해도 문제가 안 되죠. 잘 때 어디 가서 잘까? 어떻게 잘까?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잠이 오는데 자지 말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기가 문제입니다. 이 기. 이 기를 작동 안 하면 이제 마음이 하늘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양하는 과정에서 요 인간의 마음을 잘 분석해냈습니다. 요, 그럼요. 근데 퇴계수행은, 참, 율곡수행은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이 뭐, 19살 때 완전히 막 깨달아가지고, 이 생사의 이치를 다 통달해버렸고, 이제 나는 뭐, 뭐 생사 문제 아무 걸림이 없다. 그래가지고 도노돈수의 경지로 가가지고 세상에 뛰어왔는데요. 이제 급한 거는 뭐냐. 수양이 완성되고 나면 세상을 바꿔야 된다. 세상을.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면 실질은, 실질적인 공을 세워야 됩니다. 실공사상. 실질적인 공을 세워야 된다. 이 실공을 이야기합니다. 이 실공은 역행이라고 합니다. 역행. 그래서 거경국리라고 하지 않고요. 율곡은 거경국리, 역행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공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수양 과정에서 이렇게 노심초사해가지고 이걸 만들었지만 이미 수양 끝났다. 그러면 이건 필요 없는 거죠. 수양 끝났는데 뭐. 단시일에 끝내버렸다고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공을 세우기 위해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그런데 지금 사단칠정, 이거는 수양론에서 필요한 거니까 사단칠정으로 나눌 필요 없고 이제 중용을 보니까 그냥 뭐 사단이 그냥 칠정인데 칠정 속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실제로 행동하려면 그 실제로 행동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을 해야 되고 악을 하면 안 돼. 실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근데 그거는 사단 칠정론 갖고는 분리할 수 없잖아요. 악과 선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니까. 그래 버리면 이제 마음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잡으려면 악한 걸 제거하고 이 세상을 선으로 꽉 차게 해야 되는데 사칠론 갖고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왜냐? 사단과 칠정이 분리 안 되니까. 그래서 선악을 분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리해야 되느냐. 사칠론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찾아낸 게 뭐냐. 인심도심설입니다. 도심은 선이고 인심은 악이다. 그래서 저 서경에 인심도심설이 있는데 거기에 착목을 해가지고 인심도심설 가지고 세상을 바꾸자는 거죠. 어떻게? 인심으로 꽉 차 있는 이 세상을 도심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니까 퇴계의 사단 칠정론은 수양론에 그게 아주 집중을 한다면 율곡수행은 세상을 바꾸는 일에 집중을 해서 인심도심설을 끌고 나옵니다. 그 제가 그 책에서 어떤 제자가 연락이 와가지고 막 줄 치면서 다섯 권을 다 봤다고 막 감상문을 길게 써왔는데 한국편에서 조금 어려운 게 있었다는데 아 이거였다 싶어요. 제가 율곡편을 보니까 제가 봐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 2세가 나오게 되면 그걸 제가 율곡편은 다시 써야 되겠다. 지금 설명한 것처럼 쓰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곡차곡 설명을 안 해놔가지고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단칠정론은 나름대로 증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뭔가 이 세상을 바꾸는 그 이 요소로 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끝내야 됩니다. 사칠론은요. 그래서 소위 기발이 이성지는 옳다. 단지 칠정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 역시 기발이 이성지인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 칠정, 이 사단도요, 이발이 기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도. 기발이 이승지라는 거죠. 사단도. 그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어떤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이 기라는 것을, 생각이 개입됐냐 안 됐냐 이게 긴데 퇴계 선생의 경우는 그런데 공을 세우려면요 그 사람이 앉아가 마음속에 내 기가 어떻게 작용한다 이런 그 마음속에 수도할 때 도 닦을 때 그 기라고 하지 않고 이 몸을 기라고 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에 당군조선 때 사람의 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이고 하나는 기고 하나는 몸입니다. 심기신 이렇게 세 요소로 봤습니다. 이 세 요소가 그래서 우리나라 당군 때 철학은 탁월합니다. 왜냐 오늘날은 두 요소로 보거든요. 심과 신, 심신이 뭐 이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몸을 움직인다 이러거든요. 아픈 사람은 마음이 몸을 못 움직이는데 설명할 길이 없죠. 근데 요 세 요소로 보면 마음이 기를 움직입니다. 기가 몸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설명이 다 됩니다. 아픈 사람은 왜 몸을 못 움직이냐. 기가 약해가지고요. 마음이 기를 움직이도 기가 움직여도 기가 몸을 움직이는 힘이 없습니다. 기가. 그러니까 몸을 못 움직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기 보충을 해야죠. 기가 허하다. 이제 뭐 한의사 같은 그러거든요. 기가 허하다. 그럼 기를 보충해야죠. 그러면 이제 몸이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제하기 문제가 뭐냐. 이 심에서 이제 리를 찾아내고요. 이기론에서 이 둘 다 기가 돼버렸습니다. 이기론에서. 근데 퇴계 선생한테는 이 기가 살아났습니다. 유록생은 이걸 기로 봐버렸다. 기가, 기열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달라져 있습니다. 왜 이 몸을 기로 봤느냐. 공을 세우려면 몸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은 뭐냐. 몸에 들어있는 거죠. 마음이 돌아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마음도 몸을 타고 움직이는 거지. 몸이 움직이는 거고, 그 속에 사단이 있는 거지. 그, 사단이 뭐 나오고, 이건 없다. 그래서, 네가 발에서 사단이 된다. 이건 없다는 거죠. 발하는 건 전부 이 몸밖에 없다. 움직이는 것은. 그래서, 몸이 움직이는 거고, 이 몸을 뒤로 보니까, 어떤 경우도 움직이는 건 다 몸이고, 마음은 항상 몸에 따라 나온 거고, 몸에 타고 있는 거지. 그, 이, 마음이 먼저 나타나고, 몸이 뒤따라간다. 이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발이 이승지라고 했다. 소위 기발이 이승지는 옳다. 단지 칠정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 역시 기발이 이승지다. 퇴계생이 들으면 참, 깜짝 놀랄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데요. 율곡생은 몸이 기라고 보면, 예. 몸이 기라고 하면, 모든 그 움직임은 몸 외에는 못 움직인다. 그래서 그 사단이 움직일 때도 몸을 타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것도 기발이 이승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중략이 있고, 만약 이발이 기수지라면, 이는 발의 시초에 기가 끼어들 수 없고, 이가 발에서 기가 따라간다면, 발할 때 기는 못 끼어든다. 니 혼자 발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니 혼자 발할 수는 없다. 항상 발하는 건 기밖에 없으니까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발이 기수지라면 만약에, 이는 발의 시초에, 발하는 곳 최초에,
끼가 끼어들 수 없고 바란 뒤에 따라서 바라는 것일 뿐이니 만약에 기, 이발이 기수지라고 하면 네가 바랄 때는 네만 바라는 거고 기는 거기 못 끼어들고 네가 바란 뒤에 기가 따라가는 것일 뿐이다. 몇 페이지인가요? 요 11쪽에 밑에 12? 1 예. 11쪽 그 밑에 그렇게 돼 있죠. 예. 그 밑에서 이제 세 번째 줄입니다. 바란 후에 따라서 기가 바랄 뿐이지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 그런 일이 어떻게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발이 기수지라고 하는 것은 네 혼자서 이렇게 막 나타났고 나타난 뒤에 기가 이제 따라가는 건데 이발 그러면 이하고 기하고 동시에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혼자서 바라고 바란 뒤에 기가 이제 따라간다 이거지. 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몸을 기라고 보면 몸 외에 마음이 먼저 막 앞서가고 몸이 뒤따라가고 그게 어떻게 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몸을 기로 봐버리면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대개는 이 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학자들은요. 저도 깜짝 놀랄 그런 말들을 하는데요. 대개는 틀렸고 율곡의 이 기술이 옳다. 이것이 90% 넘을 겁니다. 학자들이. 그러니까 왜 기는 몸으로 본 거죠. 온 세상이 다 그러니까요. 심신 이렇게 보니까 몸이 기라고 보면 몸이 나가는 거지 몸 없이 마음이 먼저 나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대기학 연구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럼 대기학은 잘못된 학문 아니냐. 그래도 그 세상이 너무 윤리가 무너져서 윤리를 그걸 좀 장려하려고 방편적으로 그랬다 이래버립니다. 말이 안 되죠. 퇴계와 김영은, 김영은은 이제 기대승인데요. 김영은의 사칠 논변의 설이 무려 만여언인데 명언의 논은 분명하고 산뜻하여 그 형세가 마치 대나무를 가르는 것 같지만 퇴계의 변설은 비록 상세하나 그 뜻이 분명치 않고 반복하여 음미해 보아도 결국 의미가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퇴계의 이 학설은 수양을 위해서 침잠을 하지 않으면 와닿을 수가 없죠. 요새 학자들은 수양 안 하지 않습니까? 수양이라는 거 없거든요. 그리고 몸이 기라고 보면 퇴계수행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몸 없이 마음 혼자 앞서 나가고 이런 건 없는 거라고요. 몸을 움직이 저 땅을 밟고 가는 건 항상 몸뿐이고 마음은 그 몸에 실려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발이 이성지 외에는 없다. 기가 몸이니까 몸이 가는 거고 이는 거기 타고 있는 거지 그 이외에 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 이제 몸을 강조해야죠. 왜? 몸이 움직이는 거니까. 세상을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율곡은 몸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 쉬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인심도심설이 나오는데, 그건 뭐, 그렇게 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이해하시면, 혹시 이해 안 되시면, 바로 고점이 이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시 또 논의해보죠.